청송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 대회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청송 얼음골에서 열립니다. 청송군은 올해 처음으로 선수 숙박촌을 개장하고 대회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4m의 거대한 인공 빙벽이 만들어진 청송 얼음골. 월드컵 출전 선수들이 타고 올라갈 암벽장이 빙벽 앞에 들어서고 얼음 조각상 등이 곳곳에 배치되는 등 대회 준비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강추위로 인해서 그 인공 암벽장의 얼음이 굉장히 잘 얼었습니다. 그 빙질도 좋고 경치도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아이스 클라이머들이 그 경기벽을 타는 데는 가장 적합한 그런 빙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열리는 이번 월드컵 대회는 전 세계 30개국 15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난이도와 속도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기량을 겨룹니다. 2011년부터 이 대회를 개최한 청송군은 2020년까지 대회 재유치에 성공해 국내 아이스 클라이밍 발전과 저변 확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올해는 선수촌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장한 청송 클라이밍 아카데미는 참가 선수들에게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폐교된 내룡 초등학교를 개조한 이곳에는 안나푸르나 등 히말라야 최고봉 14자의 이름을 딴 방 14개를 갖추고 있어 선수들의 숙박과 훈련장으로 활용됩니다. 산악 스포츠에 참가하시는 선수뿐 아니라 일반 산악 동호회나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하고 산악 구조대 전문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올해 선수 숙박촌에 이어 내년에 클라이밍 센터 등을 갖춘 빙벽 밸리 조성 사업 2지구가 완공되면 청송 지역은 명실상부한 산악 스포츠의 메카로 거듭나게 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